자, 리더스뱅크 5의 오늘은 15번 해봅시다. 자, 15번. 일단 첫 문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요게 나오네요. 핵심 소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가 봐.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is 뭐뭐입니다. 그랬는데 away 방법입니다. 그럽니다. 자, 방법 뒤에는 항상 뭐 하는 방법인지를 설명하는 표현, 전치사 of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to 부정사를 이용할 수 있죠. 지금은 전치사를 썼으니까 그 뒤에는 동명사꼴로 그래서 giving 했네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꼴. 자, 그러면 give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f giving 대신에 to give라고 to 부정사를 써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give 하는 해서 방법 이렇게 꾸며주죠. 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방법이다 그랬는데 give 주는 방법이래. 자, 그러면 주다라는 give 뒤에 누구에게 뭐를 주는지 이렇게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죠. give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지시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에게 instruction, 지시나 명령이란 뜻입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요. 자, 그런데 instructions 뒤에 보니까 about 무엇에 대해서요? What they should do에 대해서. 자, 지금은 전치사 about이라는 것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 얘는 어차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들이 해야 하는 것 해석 되겠죠. 그들이 여기서 근데 그들은 누군가요? 이런 거를 늘 찾아보자 그랬다. 지금 they라고 복수형 명사로 나온 거 computers가 적합하겠네요. 그치? instructions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컴퓨터들이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지시사항, instruction, 명령. 이것을 컴퓨터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so, how do we make such a program?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요? 의문문이네. 뭘 만들어요? Such a program. 그러한 프로그램을. Such는 그러한, 그런이란 뜻이고 항상 such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것은 단어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such 뒤에 이렇게 어라든지 on 같은 관사를 쓰고 그리고 반드시 명사로 끝이 나야 돼, such는.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말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Such a 해갖고 그 뒤에 뭐 great program, such a good program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 써서 such a 형명. 어쨌든 such는 명사로 끝이 나야 되더라. 거기에 a 같은 거 넣을 때는 such 뒤에다가 a 또는 형용사 집어넣고 명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아, 이 글의 주제는 뭐겠다. 이 글의 주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주제를 좀 파악을 하고, 자, 주제문이다 싶은 거 뒤에 for example이라고 예를 들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주제를 찾은 것 같죠. 왜냐하면 글 초반에 보통은 주제문이 나오고요. 근데 글첫 번째 문장 바로 뒤에 however 같은 말이 나오면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반전이 뒤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문장 바로 뒤에 however 나왔다 싶으면 주제문은 뭐다? However, 뒤에 나오는 문장, 그것이 진짜 주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SNS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아, 이 글의 주제는 SNS의 장점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첫 문장 바로 뒤에 however 하더니, 하지만 SNS는 단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 문장에, 그러니까 이 글에 진짜 주제는 뭘까요? SNS의 장점일까? 단점일까? 정답은 SNS의 단점이요. However 뒤에 나오는 SNS는 단점도 많아요 했던 그 부분이 진짜 주제야. 자,
그래서 초반에 첫 문장 뒤에 however 나오면 however 뒤에 나오는 문장이 진짜 주제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보라색으로 밑줄을 친 이 문장을 찾았는데 그 뒤에 however이 아니라 for example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 끝. 우리가 찾은 보라색이 주제가 맞다라는 거야. 그거의 사례를 들고 있잖아. 그럼 밑에 거는 사실 제대로 안 읽어도 문제는 주제 찾기 문제라면 그건 풀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우리는 지금 독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let's say that 우리 대절이라고 한번 말해보자. 대절이라고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자, 대절의 내용은 이런 거네. You want to make. 너는 원해. 뭐하기를 만들기를. 너는 만들고 싶어. 뭐가 만들고 싶다? Secretary program. Secretary는 비서죠. 자, 당신은 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이랬어.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뒤에 갑자기 that lets you know. 요거 딱 나오면 관로를 치기 시작해서 아, 여기 있는 대신 관계 대명사구나. 앞에 있는 프로그램 꾸미자. 여기 있는 that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될까요? 당연히 which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비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가 봐. 그 뒤에 동사 let's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늘 쌤이 강조하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동사의 수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let 아니고 let's라고 썼다는 거는 단수형 동사를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역할하고 있는 요 대시 지금 단수인가 봐요. 어떻게 알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면 되죠. 관계 대명사의 꾸밈 받는 선행사가 secretary program. 단수 맞네. 그러니까 요 대신 지금 단수 취급해서 그 뒤에 동사를 단수형으로 let's라고 썼고 let은 알다시피 하게 하다라는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라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 사역 동사의 목보는 알다시피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let이라는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는 너이고 목보인 know를 요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기. 어법 문제에서는 요런 목보 자리에 어떤 꼴을 쓰는지가 되게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서 프로그램 그랬는데 어떤 비서 프로그램이냐 하면 너를 알게 해주는 비서 프로그램, 즉 너에게 알려주는 비서 프로그램 이러면 돼. 근데 너에게 뭐를 알려주는데요? 알다라는 know는 당연히 타동사니까 이 know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될 텐데 When an email arrives from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당신에게 알려주는 여기서는 목적어보다는 요거는 때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절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이렇게 잘라서 뭐 했을 때?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그런데 from이니까 이건 누구로부터겠죠? 당신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이 말이겠다, 그치? 그걸 너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비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네가 만들고 싶어 한다 라고 우리 대절이라고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대절이었네. 자, 이렇게 대절이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The first step is 자,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is 뭐뭐입니다. 그런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다? To build 만드는 것이래. 뭐를? An algorithm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래. 자, an algorithm is a series of steps. 알고리즘은 a series of 같은 거 해석하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버려라. 해석 안 하고 버려도 됩니다. 일련의, 그러니까 시리즈니까 연속된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알고리즘은 steps입니다. step은 단계라는 뜻이죠. 알고리즘은 단계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또 which are 나오면 우리는 이거 관계대명사 절이네. 관로를 쳐서 그러면 단계들을 좀 꾸미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which 얘도 아까 위에서 봤던 이 that처럼 주격 관계 대명사야. 어떻게 알죠? 바로 뒤에 동사 are 나온 거 보고 알았죠.
자,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요거는 물론 대시라고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를 쓸 때 수를 주의하자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를 뭘 썼니? is가 아니라 are 쓴 거 보니까 아, 요것의 선행사가 복수인가 봐. 정말이네. 스텝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의 요 위치나 that은 지금은 복수요. 그러니까 are 썼고 아까 여기서 봤던 that이나 which는 a program이라서 단수라서 그래서 우리 let's 썼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수 같은 건 늘 중요하게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계속 해볼게. Which are needed? 필요한, 필요로 되어지는 이 말이야. 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a particular problem.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런 to 부정사는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particular 하는 거는 특정한 이 말이죠. 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단계들, 일련의 단계들입니다. 알고리즘이 뭔지 그냥 설명한 거야. 방금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단계가 알고리즘 만들기. 그렇다면 참고로 알고리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If you have a real human secretary, 자, if는 만약에 뭐 한다면이죠. 만약에 당신이 진짜 사람 비서가 있다면 그러면 you can just tell him or her. 당신은 그저 말하면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서겠죠. 여기서 him or her 하는 것은 그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좀 알려줘. 언제? When an email from my teacher arrives.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을 때 나에게 좀 알려줘. 이렇게 직접 말을 할 수 있겠죠. Unfortunately, 요거는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요런 뜻. 자, 유감스럽게도 a computer is not as smart as a human being. 컴퓨터는 자, 요것은 as 원급 as라는 동등 비교. 그래서 as 사이에는 요렇게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 뒤에 거만큼 뭐뭐한. 자, human being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자, 근데 불행히도 컴퓨터는 인간만큼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자, so, 그래서 you have to give it detailed directions. 당신은 have to. 우리 have to는 해야 한다라는 must와 같은 뜻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give, 주어야 합니다. 주다라는 give는 사형식 동사로 잘 쓰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 지금도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썼네요. 그것에게 세부적인 디렉션을 당신이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간접 목적어인 그것은 뭘까요? 그것에게, 그것이 바로 a computer이잖아. 단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도 it이라고 받아준 거야. computers라고 했으면 them 그랬겠지. 자, 컴퓨터에게 세부적인 디렉션들, 세부적인 지시사항들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detailed direction이 바로 밑에 나오는 1, 2, 3 이런 거죠. 첫 번째, check the mailbox every 5 minutes. 확인해라, 우편함을 매 5분마다 이런 뜻이죠. 5분마다 메일박스를 확인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if there is a new email, 만약에 there is 뭐뭐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새로운 이메일이 있다면 check and see, 확인하고 그리고 see, 알아봐라 이런다. 얘들아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있어. 여기 나오는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그 if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확인하고 see, 알아봐라 라는 알아보다 라는 see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if가 이끌고 있는 문장이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if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만약에 뭐 한다 면이 아니라 whether이라는 접속사와 같은 뜻이래.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 자, 그래서 if the center is my teacher 해석하자면
보낸 사람이 send 한 사람이죠. sender 하니까. 발신자가 나의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if it is, 여기서 if는 만약에 하는 if 맞습니다. 만약에 it is, 그것이 그러하다면, 여기서 it is라고 쓴건 it is 뭐? it is my teacher. 이 말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나의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또는 it is, teacher. 뭐, the sender is my teacher 하는 그 내용이 맞다면, show a pop-up on my screen. 그러면 보여줘, 이런다. pop-up 창을 좀 띄워줘, 이 말이죠. my screen, 나의 그 컴퓨터 화면에다가 pop-up 창을 좀 보여줘. 저 이런 식으로 1, 2, 3번의 디테일한 디렉션들, 이런 지시사항들을 다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우리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 방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요거다, 그지? The first step is to build an algorithm. 알고리즘 만들기. 이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자, 이번에는 the next step, 두 번째 단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is,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는데, 무엇이다? To write these steps in a language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래요. 두 번째 단계.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쓰는 것이다 그랬어. 쓰는 것인데 these steps 이러한 단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단계들은 뭘까요? 이러한이라고 말할 만한 단계들 여기 있었잖아. 요 1, 2, 3번의 이 단계들. 그래. 아까 detailed direction을 좀 줘야 돼요 해서 줬던 1번, 2번, 3번 하는 이것들. 그래서 이러한 단계라는 표현이 나왔고 these 같은 요런 표현들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글의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시오 같은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큰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스텝들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단계들이 앞에 그러면 언급이 됐겠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겠다.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these 같은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순서 문제에서는. 자, 어쨌든 이러한 단계들을 쓰는 것, 그것이 next step이래요. 자, 근데 쓰긴 쓰는데 in a language, 어떤 언어로라는 뜻이죠. 어떤 언어로 할 때는 전치사 in 쓴다. 한국어로 in Korean, 영어로 in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언어로요? 요거는 역시 또 관계대명사가 앞에는 언어를 꾸미네요. 어떤 언어죠?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자, 이번에 이 대신 주격이 아닌가 봐.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주어는 computers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다. 왜냐하면 computers라는 주어 뒤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사 뒤에 뭐를 이해할 수 있는지 목적어가 비어 있죠. 어디 갔을까? 여기 있던 목적어가 바로 그 언어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어서 앞으로 빠져나간 거잖아. 자, 그래서 요 대신 which라고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생략도 그럼 가능하겠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자,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됐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러한 단계, 위에 적었던 이러한 단계들을 쓰는 것. 그게 바로 그 다음 단계래. 자, since computers cannot understand English or Korean language. 자, 이럴 때 since는 너희 물론 언제 언제 이후로라는 뜻의 그런 since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 뜻일 때는 since절 안에 시제가 과거여야만 합니다. 근데 얘는 cannot, 현재인데요. 그렇다면 얘가 언제 언제 이후로라는 그 since가 아니라 because의 뜻인 거죠. 얘 그런 뜻도 있잖아. 자,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보자. 컴퓨터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요? 영어나 또는 한국 언어를 그렇겠죠. 얘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you must translate it. 당신은 must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까는 must랑 똑같은 표현으로 have to 봤었는데 바꿔 써도 되죠. 당신은 translate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translate A into B 이렇게 좀 수고로 외워볼까요? translate A into B 뜻은요 A를 B로 번역하다 또는 뭐 해석하다. 자, 당신은 그것을 programming language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Such as 예를 들어 뭐 같은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다, 그치? 예를 들면 C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뭐뭐또뭐 자바 등등등 평소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 이런 자, such as는 그냥 for example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뭐 같은 이러면서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혹은 요렇게 생긴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래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도 그것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언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 그 내용을 말하는 거겠구나.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This translating work, 이러한 번역 작업이 is referred to. 우리 이것도 좀 볼게요. 자, refer to라고 하면은 이거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요. 그 뒤에다가 as 해서 또 be까지 해서 우리 refer to A as B. 요렇게 수거로 좀 기억하면 좋겠어. Refer to A as B. 뜻은 이런 겁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런 뜻. A를 B라고 부르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던 A가 주어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더라?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땡겨오면 수동태로 쓰면 되죠. 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이러한 번역 작업 얘가 주어로 오고요. 그래서 동사인 refer to는 is referred to라고 수동태로 BPP꼴로 변했고요. 그러고 났더니 뒤에 있던 as가 여기도 그대로 붙어서 그래서 is referred to as까지 저거를 다 통틀어서 주어는 땡땡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수동태니까 그지? 그래서 이러한 번역 작업이 코딩이라고 불립니다. 많이 들어봤죠? 코딩. 결국 이때까지 쫙 설명했던 이것이 코딩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들. 얼핏 보니까 이런 거다 본문에서 본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본문에 문제를 뭐 풀고 뭐 단계 이런 단어들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니? 문제 해결 방법이야. 문제를 해결할 땐 이런 이런 단계를 사용하세요. 그게 아니었지. How to make a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얘들아, 답은 2번이 돼야지. 그지? 우리 아까 보라색으로 저게 주제인가 봐, 저 이야기 할 건가 봐, 라고 줄쳐놨던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으니까, 즉,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요게 정답이겠네요. 그치? 이 글의 주제는 how to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거고요. 우리가 해석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답 찾았고요.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모의고사에서도 실제로 내용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보기가 무조건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풀기가 편해. 쭉 읽어보고.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일까요? 찾았나요? 컴퓨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1번에서 바로 발견. 그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이라는 작업, 그치?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giving 무언가를 주는 것이래. to computers 컴퓨터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본문에서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컴퓨터에게 뭐를 준다라는 표현 찾았나요? 어디쯤에 있을까? 너희가 먼저 한번 찾아봐. 컴퓨터에게 뭐뭐를 준다. 여기 나오는데 줍니다. 당신은 줘야 됩니다. 이러는데 뭘 줘요? 여기서 이시 바로 컴퓨터잖아. 컴퓨터에게 상세한 direction.
Direction이 뭐 지시사항 그런 거였죠. 아니면 여기도 나와 줍니다. 주는 거 그랬는데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instructions. 지시사항을 명령들을 주는 거. 그런 주는 방법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었네요. 컴퓨터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요 A의 빈칸에는 바로 그 directions를 쓰면 되겠네. direction이 아니라 instruc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나? 같은 뜻입니다. 근데 direction이나 instructions나 어떤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스텝 1, 두 가지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단계는 algorithm,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a series of, 이거 본문에서 다 찾으면 돼.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일련의 steps, 단계들입니다. 그랬어. necessary는 필요한 for solving a 땡땡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들이래. 뭐를 해결? 우리 본문에서는 그래,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necessary가 필요한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바로 그런 일련의 단계들. 그게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 단계, step 2는 coding. coding이라는 거는 무엇이다? 뒤에 들어가야 될 거. direction, 오, 여기서 큰 힌트 찾았다. into. direction들을 프로그래밍으로 번역하는 거, 바꾸는 거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translating, 번역하는 것, 바꾸는 것. 특히 아까 우리 요 파란색으로 translate A into B라고 수거의 뜻도 적었죠. A를 B로 번역하다. 이렇게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시사항들을, directions들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코딩이죠. 프로그래밍 뭐로 바꾸는지도 빈칸이 있었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언어라는 language. Direction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거. 이것이 코딩입니다. 자, 6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이거 볼까? You have to eat food. 당신은 food를 먹어야 해.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떤 음식인지를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나 봐. Who i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은 해서 음식 꾸몄는데 뭔가 어색한 거, 이상한 거 발견했죠. 당연히 보자마자 어색해야 돼. 여기에 쓴 관계대명사 후바. 어랍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데요. 푸드인데요. 푸드가 뭐네 친구야. 사람 아니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 쓰죠. 또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쓸수 있는 that으로 고치거나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여기까지.